예비 부부를 울리는 웨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웨딩 브랜드를 믿고 예복을 맞췄는데 알고 보니 계약한 지점은 가맹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결혼한 곽호연 씨는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지 못할 뻔했습니다. 유명 웨딩 브랜드를 믿고 예복을 맞췄는데 식 일주일 전까지도 예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사에 연락해보니 계약한 지점은 이미 한 달 전에 가맹해지 상태였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늦어지는 거라고 계속 기다렸으면 저희는 결혼식 당일날 급하게 구했겠죠. 불안해서 그냥 백화점에서 다시 맞췄어요. 같은 가게에서 계약을 한 이성현 씨도 결혼식 2주 전에 예복이 제작조차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황당했죠. 황당하고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들은 이 지점이랑 3월 달에 가맹 취소가 됐으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예비 부부와 그 가족만 16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예비 부부는 업체를 고소했거나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가맹 해지 뒤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다 문제가 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사랑 저희랑 관계가 안 좋으니 오늘도 작업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최근 3년간 434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전현우입니다.